돈도 도와요. 근데 일이 많은데 도와요. 일이 많은데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 돈도 도와. 배아리 노팀하세요. 네? 배아리 노팀하세요. 그래.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네. 배아리 노팀하세요. 어디 조심하세요. 이런 바보 뭉치기. 2021년도에 그러면은 띠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 시간에. 네. 그러면은 금전운이 좀 들어오는 띠는 대박 나는 띠. 네. 대박이 나는 띠나. 쥐띠. 토띠. 감사합니다. 네. 이 쥐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쥐띠는 어떤 면에서?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쥐 대박 많아요. 쥐가 뭐야? 밤에 막 활동하잖아요. 팍팍팍 돌아다니잖아요. 막 당연 주가 주소예요. 돈도 도와요. 근데 일이 많은데 도와요. 일이 많은데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 돈도 도와. 일이 많으면서도 그럼 말을 잘해. 수완도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 이제 말 튼다 그래. 이 사람들이 딱 뭐 하면 아 뭐랄까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케이 뭐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그렇지 그렇지. 좋은 일 많을 거래. 잘 꼬셔보라 그래. 그 말은 즉 있잖아. 네. 일적인 부분도 일적인 부분이지만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온다? 쌀이 우리 쪽으로는 재물이라 그러잖아. 네, 막 쌀 집어먹는 해야. 막 집어먹을 수 있는 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애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재물운이 두드는 운기라고 보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제일 좋은 게 돈 두드는 거 아니겠죠? 맞아요. 그럼 일이 좀 잘 풀려서 돈이 좀 두드는 누가 들어오는 거? GT 분들은? GT가 다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나 한 막 100명 중에 보면요 8,9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좋다 이렇게 봐. 그 중에 8,90%의 분들은 재물운이나 금전운이나 예전에 안 들어왔던 것도 뭐 못 받은 것도 조금씩 들어오는 수. 다는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수. 이렇게 해서 재물 먹는 수. 그럼 따로 조심해야 할 건 없는 거 같은데? 여자 조심. 남자 조심. 끼들이 많아. 여기도 바람끼들이 좀 있다. 있으면 사람이 뭐 해? 쓰기 마련이지. 네. 남자들 이런 말 있잖아. 남자들 돈 있으면 뒤에 나가서 바람 핀다고. 그럼 어떻게? 재물이 들어오면 바람도 날 수가 있어. 뭔 말인데 알겠지? 뭐 여자라고 요새는 뭐 남녀시대 공평해서 네. 여자들도 돈 있으면 나가서 놀기 마련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바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좋으신 분들이 소띠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띠거든요? 내가 맨날 얘기하던 소띠 머리 똑똑하다고 잔머리 왕이라고 쥐띠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소띠가요 뭐랄까 일복 터졌다 그래. 근데 이것 또한 일복만 터지면 어떡해요? 아니지. 일을 하면서 성과가 이루어지니까 일복이 터졌다고 표현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일복이 터져서 금전이 들어오는데 따로 돈만 들어오냐? 사람도 들어온다? 뭔 뜻인지 알겠다? 네. 사람도 들어와 사람. 내가 사람이 붙어서 좋은 부분이 인덕도 쌓을 수가 있고 좋은 사람으로 사람의 운기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 그게 금전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나한테 사람이 재산일 수도 있는 거야. 귀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부분으로 사람이 들어온대. 소띠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네.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사람도 재물이야. 어찌 보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나라 그래. 근데 건강은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아까도 말했잖아. 일복이 터졌다 그랬지. 네. 일이 많으면 피곤하겠지. 네. 아플 수도 있겠지. 그래서 네. 건강 좀 조심해라 그래. 좋은 일도 있지만 조금 몸이 조금 치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건강 유의하면서 일을 배아리 조심하세요. 네? 배아리 조심하세요. 그래.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네. 배아리 조심하세요. 어디 조심하라고 그래요? 이런 바보 뭉치기. 배아리 조심하라고. 배아리. 아 내가 떠줄게. 감기를 조심하라고. 배아리 조심하라고. 배아리. 배아리. 아 배아리. 아 배아리. 어 배아리 조심하라고. 아프다고 아야아야아야 배아리 조심하세요. 그런 거야. 알았겠어요? 저 최근에 그.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네. 뭐 사람 많이 만나서 또 인덕 닦는다고 이것저것 막 주워 먹다가 배아리 조심하세요. 그래. 알겠습니다.